요즘에 그 제가 좀 약간 볼락한테 좀 소홀한 것 같아갖고 오늘 뭐 볼락 낚시 나왔어요. 볼락 등따기를 위해서 챙겨보자. 여기저기 돌아다녀 봐야 자꾸 시간 낭비고 그냥 확실하게 그냥 좀 안쪽 깊숙하게 그 갯바위 타고 들어가려고 미조까지 들어왔어요. 일찌감치 빨리 잡고 빨리 손질하고 빨리 자야 되겠다. 무조건 잘 나오는 곳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확률이 조금 높은 곳. 확률이 높다 하면은 뭐 볼락이 기본적으로 뭐 적당히 있기도 있고 손을 덜 탄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아갖고 뭐 바로 다이렉트로 갑비지 뭐 다이렉트로 가보겠습니다. 아산이 처음부터 저기 그나마 사람 손 덜 탄 곳 저까지 걸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오랜만에 낚시도 안 하고 갯바위도 안 타다 보니까 오랜만에 올라가야 되네. 다 왔다. 다 왔어. 이쪽으로 해야 되겠네. 바람은 조금 약간 맞바람? 여기까지 어쨌든 걸어 들어온 이유는 빠르게 이 낚시를 성공시키고 끝내기 위함. 지금 물이 좀 빠져 있으니까 1g으로 시작해볼까? 7호이 UL 때 튜블라 때입니다. 합사 0.25, 쇼크레드 0.85. 일단 1g으로 먼저 시작해볼게요. 나오겠지, 당연히. 나와야 되는데. 왜 슬픈 예감은 들린 적이 없나? 왜 이리 작노? 에이씨. 느낌 쎄하다! 저 맞은편 애가 다 섬인데, 저쪽으로 집어등이 하나도 안 보이네. 족볼락. 멀리서는 입질 안 들어오고, 앞에서는 족볼락만 입질 들어오고. 조금만 더 해보자. 나오지 않겠나? 좀 더 해보면은, 킵사이즈 안 나오겠나? 그죠? 계속 작은 것만 나오긴 하는데, 저쪽으로 던져볼까? 옆으로 조금만 가야 되겠다. 여기 조류가 너무, 이쪽으로 너무 빨리 빠져나가 버리네. 여기, 오케이. 조금 바깥쪽으로. 야, 꼬시기 힘드네. 킵 나오겠다. 킵은 나오겠어요. 통 가져와야지. 야, 킵 사이즈 하나 더. 간당간당하게 진짜 킵 사이즈 나올 것 같다. 나오지 않겠나? 안 나오겠나? 나올 것 같은데. 아씨, MM은 보내줘야 되겠지? 보내주자. 오, 묵직한데. 킵 사이즈. 아씨, 이건 킵 나온다. 이건 확실하게 킵 나온다. 오, 조류 태우니까, 이거 사이즈 괜찮은데? 오. 20 되겠다. 제 손이 쫙 뻗으면 20인데, 19, 20? 19, 20 정도? 이것도 킵 나오겠다. 오. 됐다. 패턴 찾았다, 이제. 됐다. 끝났다. 끝났다, 이제. 몰락들. 패턴 찾았다. 와, 이것도 묵직한데. 오. 이것도 킵. 오케이. 이것도 킵 나오겠다. 딱 무게가. 오케이. 이제 패턴 다 읽어냈다, 이제. 조졌다, 이제, 볼락들. 아, 힘들었네, 힘들었어. 와, 이거 뭐고? 와, 이거 왜 이래 힘쓰노, 뭐고? 와, 씨, 뭐고, 이거? 뭔데, 이거? 와. 우와, 씨. 우와. 아까처럼 그만한 사이즈 또 나왔는데? 이것도 한 19, 20? 이래 나가겠는데?
어떻게 잘 나오노? 조진 게 아니었다. 이 두 놈 사이즈 좋죠. 이거 얘 말고 예. 20씩 될 것 같은데 이거. 계속 캡사이즈 곤란한데 이래야 되면. 잘 나오는데.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가 옆으로 로드를 내리고 있거든요. 이 화면에 좀 안 보일 수도 있어요. 이게 볼랑낚시지, 이게. 이게 볼랑낚시지. 지금 이 패턴으로 계속 하니까 방생 사이즈는 많이 안 나오네. 내가 웬만하면 이런 거 보여주고 이래 안 하는데. 와, 이것도 묵직하게 뭐고 탈탈 터네. 크진 않는데 왜 이렇게 힘을 맛이지? 아, 이 알배기네. 딱 봐도 알배기 같아. 이것도 키. 이제 고기 더 잡으면 안 되겠는데, 무거워서 나갈 때 힘들 것 같은데? 고양이 너무 귀엽게 숨어서 보고 있는 거 아이가? 고양이한테 한 마리 줄까? 아씨, 주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아까운데? 숨어서 머리만 쫙 내밀고 보고 있다. 한 마리 줄까요? 이거 한 마리 줘야 되겠다. 야옹. 킵 사이즈도 나오긴 하는데 왜 큰 게 안 나오나? 갑자기. 하지만 방생. 점점 사이즈가 작아진다. 왜 이러노? 저희가 좀 약해져서 그런가? 8시 반, 9시까지 할랬는데, 와, 30분 엄청 그거 해야 되겠다. 잡을 만큼 잡은 것 같으니까. 물고 있노, 씨. 아, 먹고. 이게 아닌데, 이러면 안 되는데. 씨, 잡히노. 너무 춥다. 가자. 아, 짧은 시간 그래도 팩트 있게 했다. 짧은 시간 그래도 꽤 잡았대. 나왔다, 이제. 아이가 한참, 아니, 다 안 왔나? 왜 뭐노? 한 걸음 하고 집도로 시작할게요. 여기는 잡아온 볼락, 여기는 잡아놓은 볼락. 이제부터 볼락 집도 시작할게요. 일단은 먼저 비늘부터 다 제거. 2차 집도는 가시, 지느러미하고 가시 제거. 뭐 어디로 날아갔나? 꼬리 밑에는 자르다가 억센 부분은 뜯어내고. 오케이. 2차 집도 끝. 모든 지느러미 그리고 가시 제거. 2차 집도 끝. 3차 집도 들어갈게요. 약간 나는 왼쪽으로 쓸 것 같으니까 왼쪽으로. 가운데 갈비뼈까지 뚝. 오케이. 중앙을 타고 사선으로 왼쪽으로 뚝. 가운데 갈비뼈까지 뚝. 오케이. 자, 알이 있네. 이게 3차 됐나? 3차 집도 이렇게 반절 끝. 아가미 이런 거 떼줘야, 조금 덜 비리거든요. 이런 거 이제 다 제거할게요. 핏기가 싫으면은 살짝 꾹. 그리고 꾹 눌러주면 피가 어느 정도 다 빠지거든요. 물에 들어가 있으면. 물관 하면은 이 피는 알아서 볼락 살들이 조금 더 부러져 가지고 피는 지금 보이는 것보다 더 빠질 거예요.
물간의 장점이지. 골고루 간도 배기면서 남은 피도 약간 제거까지도 할 수 있는 물간의 장점. 덮어놓고 이거는 물간 끝. 이렇게 해갖고 딴 데 놔두면 돼요. 놔두고 뭐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해가지고 널 거두면 되겠다. 잡아온 거랑 잡아놨던 볼라 일단 물간을 다 해놨습니다. 이거는 이제 뭐 물간의 시간은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하고 저는 오늘 일단 자겠습니다. 자 이제 오픈. 아, 또 피도 많이 잘 빠졌네. 흐르는 물에 한 번만 이렇게 헹궈 주시고 이것도 똑같이 물로 살짝. 이 채반을 일부러 샀거든요. 그 건조망을 쓰다 보니까요. 건조망이 이제 천이다 보니까 이게 핏물 자국이나 뭐 이런 얼룩져 가지고 많이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하나 채반 하나 샀어요. 건조를 할 거거든요. 이 문은 조금만 열어놓고 건조 시간은 공기가 얼마나 통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. 아, 볼락을 구워 먹어야 되는데 볼락이 없습니다. 깔끔하게 비워졌어요. 왜 비워졌냐 하면은요 볼락을 좀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반찬 삼아서 볼락을 다 버리게 됐어요. 지금은 이렇게 바람도 지금 많이 통하고 비도 안 오고 이래서 이렇게 문 열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한 며칠 비가 왔잖아요. 비가 와가지고 비가 조금 이렇게 날려서 들어오길래 문을 좀 닫아놨거든요. 그래서 계속 지금 비가 우중충한 날씨가 한 4일 연속 됐잖아요. 그래서 문을 좀 닫아놨더니 볼락이 금방 상해버렸습니다. 볼락이 상할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네. 와, 환풍이 잘 안 돼서 좀 상한 것 같아요. 말려가지고 좀 꾸덕꾸덕하게 구운 거를 조금 어떻게 굽는 방법이라든지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뭐 볼락이 뭐 다 음식물 쓰레기로 다 들어가게 돼서 뭐 어쩔 수가 없네요. 진짜 바보 같네. 어쩔 수 없다. 또 볼락 잡으러 가자. 또 볼락 잡으러 가면 되지. 또 볼락 잡아가지고 다시 등따기 다 하고 다 손질 다 하고 하자 하면 되지. 손질까지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